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2024년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응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 원 ESG 백경민 컨설턴트입니다. 본 웨비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딜로이트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 기간의 주요 내용과 이슈 사항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금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반정식 지역혁신 이사님께서 자리하였습니다. 개회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반정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즉 CBAM 제도 대응을 위한 교육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딜로이트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3년 10월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가 전환 기간으로 시행되고, 26년부터는 확정 기간이 본격 시행됩니다. 전환기간 중에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 정보만 제출하면 되지만 본격 시행 이후에는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미역 규제 속에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걱정만 앞설 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연한 상황입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글로벌 협력을 가진 컨설팅 그룹으로 유럽에서 추진 중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글로벌 동행과 주요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오랜 기간 저희와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중진공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협업하여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응을 위해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 드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포함한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신무역 장벽은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년 EU CBM 규제의 확정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금년과 내년은 기업이 사전 준비를 할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CBM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금일 교육에서 CBM 개요, 현황 및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중진공에서는. 우리 중소 벤처 기업들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산정부터 검증 및 역량 강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탄소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해 봄으로써 우리 기업이 미리 대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진공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애로 해결이라든지 무역장벽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해 갈 것입니다. CBAM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입니다. 금일 교육으로 CBAM 본격 시행에 앞서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 준비를 할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롯 바쁘신 와중에도 CBAM 제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중소 중견기업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유관기관 담당자 및 한국 딜로이트 그룹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개회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원 ESG 리더이신 조남진 파트너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 원 e s g 리더를 맡고 있는 조남진 파트너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번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응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EU 국가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대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비관세 무역 장벽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26년부터는 확정 기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 국내 기업은 내재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 대응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CBAM 해당 품목의 대 EU 수출 국가 수출액 기준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은 약 3,000개 기업, 수출 규모는 약 8조 원으로 집계되어 있어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젤로이트 그룹은 우리 기업들이 본 제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CBA M 전단팀을 구성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 주최하는 자리로 국내 중소 및 중견 수출 기업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히 기획된 웨비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CBAM 제도의 개요 및 현황, CBAM 대응 기업 사례,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을 소개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본 웨비나를 통해서 CBAM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는 귀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를 공동 기획 및 운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난진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개요와 주요 현황을 주제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원 ESG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대응 전담 팀 리더인 김병삼 파트너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CBAM 전담팀 리더를 맡고 있는 김병삼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에 대한 전담 대응팀의 리더를 맞고 있고 그 외에 유관된 여러 가지 자문 활동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CBA M 개요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BA M 개요입니다. 저희가 CBA M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2005년에 시작된 유럽의 핵심적인 탄소 감축 수단인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보완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EU 역내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 감축 비용에 따른 원가 상승과 동일 수입 제품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라는 점이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EU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 기업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EU 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간의 공정한 여기 보면 이제 저울이 양쪽이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EU에서 부담하고 있는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이 u 역외 기업에게도 부과한다라는, 이런 제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BAM의 적용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지금 두, 두 개의 이제 바 그래프가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EU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동일한 제품을, 어, EU 역외에서 EU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 간에 탄소 지불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EU역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받아들으셨던 무상할당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셔야 되는 탄소 감축 비용들을 EU역 외에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도 부과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부과하는 방법은 실제 인증서 구매를 통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관세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되는 제도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EU CBAM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날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EU의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라는 입법 패키지를 내게 되고요. 이 이름이 fit 455가 됩니다. 이 fit 455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측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관련된 입법안과 하나의 이제 지원 조치가 그 내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 탄소 가격 결정과 관련된 4 개의 입법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공 부문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운 육상 운송 그리고 이제 건물로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너지 세대의 세제에 대한 진제 지침 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제도에 해당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이 이 P55 4 입법안에 해당이 되어서 이 탄소 국경 조정제가 시작됐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탄소 국경 조정제를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c b a m 실행. 근격구정에서는 본 제도의 실행 목적을 카본 리퀴지즉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본 리퀴지라 함은 실제 EU 영내에서 탄소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상 이슈로 인해서 해외로 관련된 제조시설이 이전을 하여서 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는 효과를 어,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EU CBAM의 도입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BAM은 어, 2023년 5월 관련 실행 지침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조금 더 이제 과거부터 살펴보면 2019년도에 유럽 그린딜이 발표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P455가 2021년 6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CBAM의 시행에 대해서 EU의 이사회, 유럽의회, 그리고 이제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 2022년 12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 한해 동안 CBAM에 대한 규정 확정, 그리고 CBM 공청회 및 이행규정 확정.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는 전환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돼요. 지금 현재 저희는 전환기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실제 확정기간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2026년 1월부터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정을 중심으로 CBM을 어, 준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034년이 되면은 어, CBAM의 어, 최종적인 어, 확대가 어, 완료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2034년이 되면은 유럽의 배출권거래제가 어, 무상 할당이 모두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CBAM에 대한 이제 완전 적용 해가 2034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BM 대상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M 대상 제품 총 6개의 대상 제품이 있고요. 첫 번째가 철강, 두 번째 시멘트, 세 번째는 비료, 네 번째는 알미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소 생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력의 이 제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이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은 이 6개 제품이 모두 수출되는 제품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어, 이후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이총 6개 제품 중에 2개인 철광하고 알미늄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제 철광에서는, 어, CN코드 기준으로 7273에 해당되는 제품들. 그리고 알미늄 같은 경우는 7, 6으로 시작되는 쓰인코드를 이유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모두 해당 대상이 되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u 에 관련된 제품을 얼마나 수출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순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1위,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영국, 노르웨이, 그 다음에 터키 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한 9위 정도의 수출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략 54억 정도, 54억 유로 정도의 수출 물량을 대상 제품에 대한 수출 물량을 수출하고 있고요. 대략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한다면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어, 이 중에 대부분의 제품 철광과 알미늄이 어, 7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어, 제품 대부분이 어, 철광하고 알미늄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 CBAM에 대한 의무사항 및 어, 과징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의무사항은 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 전환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는 우선 CBAM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단계 저희가 흔히 이제 MRV라고 얘기하는 이 MRV 단계에서 특히 아래에 해당되는 이제 리포팅 단계에서는 어, 실제 CBM a 보고서를 어, 제출을 어, 하면 되는데요. 25년 어, 12월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는 어, 별도의 이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나 입증서 어, 구매는 어,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 이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1월, 4월, 7월 그리고 이제 10월에 매 분기별로 어, 내재 배출량을 포함한 CBM 보고서를 어, 이후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25년 12월이 지난 어, 26년 1월부터 어, 이때부터 이제 확정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확정 기간부터는 CBM a 보고서가 아닌 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검증과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제3자 검증을 통해서 검증 보고서 역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배출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서 이 인증서를 이후에 제출을 관할 당국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보고 주기는 전환기간하고 틀리게 연 1회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과징금을 좀 알아볼 텐데요. 어, 전환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는 어, 전환 기간 이행 규정 제1 6조에 근거를 해서 어, CBN 보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에 어, 부과 금액을 어, 부과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관할 당국의 CBN 보고서 시정조치를 미이행했을 경우에 어, 또한 어, 과징금을 어, 부과하게 됩니다. 어, 대략적인 금액은 한 10에서, 통당 10에서 한 50유로 정도의, 어, 과징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확정기간이 시작되는 26년부터는, 어, 규정 2023-956 제26조에 따라서, 어, 매년 5월 31일까지 CBM 인증서를 제출을 못했을 경우에, 어, 이런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EU ETS에서, 어, 추가 매출 과징금과 동일하게, 이 ETS 과징금과 동일하게, 대략 한 40유로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과징금 외에 별도의 CBM 인증서 또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M을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CBM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총 이제 6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할수 있겠는데요. 우선 위에 보시는 4개의 아,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EC, 아, 결국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CBM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그리고 관련된 규정 등을 만들고 그 다음 관리하는 역할을 맞고 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는 관할 당국이라 함은 어, 실제 이러한 이 CBM 제도를 EU 역내에 있는 각 국가에서 어,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관할 당국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CBM 신고인의 지위를 어,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 26년부터는 CBM 인증서 구매 및 제출에 대한 감독과 어, 신고 의무를 어, 다하게 되는 이런 이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BM 신고인인데요. CBM 신고인은 저희가 이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CBM 신고를 담당하게 되는 정보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이제 신고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고인은 수입업자 또는 이제 신고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관 당국이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수입된 수출 을 제품의 어떤 확인, 그리고 신고 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주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외에 국가인증기관, 그리고 공증된 검증심사원이 이 CBAM을 대응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가인증기관은 검증심사기관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공인된 검증심사원은 CBAM 신고서에 제출된 내재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인증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BM 신고 모식도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EU 역계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들에서 관련된 제품들이 수입이 되게 되면 우선 CBM 신고인은 이 내용을 세관에 알리게 되고요. 세관에서는 이런 수입된 정보를 EU 집행위원회 의 CBM 등록부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내재배출량과 관련된 정보를 CBM 신고인이 추가적으로 집행위원회의 등록부를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EU 영내에 있는 각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는 관련된 그 CBM 관련된 의무 사항들을 준수시킬끔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다가 등록을 하느냐? 현재는 전환 기간이기 때문에 전환 기간 등록부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환 기간 CBM 보고서는 실제 제이 데이터 분석이나 취합을 위한 하나의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법 집행 목적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출을 못 하실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과징금이 부과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웨비나를 보시고 어쨌든간에 최대한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어, 내재 배출량도 산정하시고 그리고 어,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c b m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고서 내용의 목차를 보시면 굉장히 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어, 이 제품을 수출하는 어, 수출 어, 소재지, 수출 제품들에 대한 기본 정보 어, 그리고 이제 이 제품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 CBM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CN코드와 HS코드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어, 내재 배출량에 해당되는 수입품의 총 배출량이 들어가고 어, 더 구체적인 어, 이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포함되는 정보들이 어, 포함이 되는 어,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보고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과연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 1은 EU CBM 방법론으로서 현재 EU ETS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3국 인정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 같이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 관리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국가에서 어 운영하고 있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에 해당되는 기본값 사용 방법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셔 저희가 유념하셔야 되는 게 7월 31일까지만 제3, 기본값 사용이 가능하고요. 7월 31일 이후, 결국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분에 대한 보고부터는, 그러니까 올 10월이 되겠죠. 올 10월부터는 제3국 인정 방법 또는 EU CBM 방법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제3국 인정 방법인 우리나라의 제도권, 배추공거래제는 목표 목표관리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 관리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출량 산정 방법 또는 EU의 CBN 방법론을 통해서 배출량 산정을 하시고 내재 배출량을 보고를 지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올해 이제 그 3분기 이후부터는 금본값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 1이나 방법 2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다음 이제 CBA M 제품당 고유 내재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오늘 저 말고 어, 저 저의 뒤에 순서에서 어, 발표를 하게 되는 저 이제 매니저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 저희가 수출한 제품이 CBA M 대상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은 CBA 코드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제품당 배출량에 대한 산정을 위해서 어, 경계선 일정을 하시고, 그다음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물질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확인만, 확인 및 구분, 그리고 제품 생산 공정별 어, 데이터 할당, 어, 그리고 단순 제품인지 복합 제품인지, 어, 그런 이제 확인을 하시고, 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대한 선택한 이후에 어, 유형별 배출량 산정, 그 다음에 제품당 배출량 산정의 어, 순서로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이제 어이 EU CBAM의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2026년부터 어, 확정 기간에 들어가서 2034년에 최종적으로 어, CBAM의 전면적인 시행이 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이 2034년에 전면적인 시행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의 해당 제품 인6개 이외에 그거보다 이제 더 확대된 제품군을 바탕으로 해서 전면적인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이유는 2034년이 되면은 실제 EU ETS 이제 무상 할당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EU ETS 대응에는 모든 제품군들이 또는 이제 모든 EU ETS 해당되는 이 기업들은 유상 할당을 통해서 결국 이제 경매나 아니면은 어 이뭐 선물 거래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돈을 지불하고 결국에 이제 사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배출권을 2034년부터는 전면적인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 해주시면 를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024년도 2025년도에 걸쳐서 CBM 이행, 이행 규정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되는 업그레이드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024년 3분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2024년, 2025년도에 변경된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내재 배출량 검증과 관련되는 제 8조 사망에 대한 검증 내용에 대한 확장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시고, 향후에 검증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기업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이슈 사항에 대해 한국 딜로이트 그룹 1ESG 정우진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안전해계 법인의 정우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저희 딜로이트에서 실제로 CBM을 대응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이슈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제로 대응했던 CBM 배출량 산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했던 업체의 경우 볼트, 너트, 와셔 세트 같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EU CBM에서 규정하고 있는 Iron or Steel Products 품목군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EU 쪽에서 이제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생산 생산 제품별로 공정은 다음과 같았고요. 그래서 공정들을 분석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품 군별의 배출량을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역의 가정사항을 세웠던 건 다섯 가지가 있었고요. 가장 먼저 이제 생산량 관련해서 가정을 세웠는데. 이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볼트 너트 와셔라는 개별 제품 외에 이제 세트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세트의 경우에는 앞에 나열드렸던 볼트 또는 너트 와셔가 공통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세트 안에 각각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부터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세트에 들어가는 물질 비중을 기반으로 해서 세트는 각 제품군 별에 내 배출량을 비중을 반영을 해서 세트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LNG 사용량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사업부문이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사용되고 있는 LNG 사용량을 구분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이 업체의 경우에는 LNG 사용량을 각각 이제 사업부문별로 매출에 구분 하기 위해서 그 사용량에 대한 구분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외에 보고해야 되는 볼트 너트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부문의 배출량만을 구분하여서 저희가 배출량 산정 시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하는 볼트 열간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일 두세 가지 제품을 동시에 만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 군들 별로 전력 사용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설비의 사용량을 생산량 기반으로 나눠서 상량을 배분하여 데이터를 산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주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외주 공정을 맡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해당 업체들의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 데이터를 실제로 뿌렸고요. 다만 이제 업체들에서 답변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표 값이라든지 일부 기업의 경우는 실제로 받은 기업들 기반으로 두 가지 데이터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섞어서 배출량을 산정해서 외부에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구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대기업들의 데이터들은 실제로 받아서 배출량을 산정한 반면 일부 중소나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배출량 산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BM 규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값을 기반으로 저희가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후에 공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저희 업체의 내재 배출량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로직을 가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그 사업군의 배출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각 사업 분분별로 사용하고 있는 LNG 관리되고 있는 LNG 사용량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구분을 하였고요. 이 구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 제품군을 이후에 보고해야 되는 제품군을 만드는 사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사용량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제품별로 배출량을 또 구분하여서 이후에 보고하는 두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앞에 말씀드렸듯이 열처리로 하던 듯이 용융도급 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설비였고요. 그래서 이 설비들에서 사용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각 제품군별로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량을 구분하는 로직을 적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엑셀은 저희가 실제 그 해당 기업의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엑셀이고요. 각 월별로 생, 월별, 그리고 이제 생산되는 제품별로 얼만큼 연월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하였고요. 이때는 전체 관리되고 있는 LNG라든지 전력 사용량을 기반으로 생산량 비중을 반영해서 사용량을 구분하여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전구 물질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로직이고요. 이때는 저희가 제품을 생산되고 있는 볼트 냉간, 볼트 열간 너트, 각각의 모든 제품군들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구 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전구 물질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매하는 양을 각각 우리 생산 제품군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전구물질 전체 물질 양을 기반으로 저희가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 무게를 반영하여서 비중을 반영하여서 전구물질 사용량을 구분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엑셀 기반으로 해서 전구물질을 저희에게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때 데이터, 취업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였으나 일부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전달을 받지, 못,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EUCBM의 규정상에 있는 대표 값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였고요. 증빙을 포함하여서 배출량이 명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배출량을 산정해서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주 공정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저희 업체의 경우에는 포장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외주 공정을 거치는,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각각 제품 생산되는 제품 군마다 적용되고 있는 외주 공정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 제품 군별로 적용되는 외주 공정을 1차적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그 외주 공정 기반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게더링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이제 취합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희 EU CBM 규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값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동일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여 외주 공정의 배출량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주 공정을 맡기고 있는 저희 업체의 대상으로 저희가 엑셀 기반의 템플릿을 제공하여서 연월료 사용량, LNG 사용량이라든지 전기 사용량을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게더링을 했고요. 그래서 취업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배출량까지 산정을 해서 공시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렸고, 다만 일부 외부 공정 과정 중에서는 기업들이 업체들이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EU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값을 적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업체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제 우리 자체 내재 배출량과 그 전구물질에 대한 배출량, 외주 공정에 대한 배출량이 있어서. 세 가지의 모든 배출량을 모두 합하여 이제 이후에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고요. 아마 업체에 따라서 외주 공정이 없는 경우도 있,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외주 공정을 제외한 업체의 내재 배출량과 정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서 이후에 공시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되,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견했던 CBM 대응할 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이슈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희 업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같은 이슈일 것 같은데 지금 공장 내에 각각의 설비, 제품 설비별로 계측기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기업은 국내에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각 제품군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계측 설비 기반으로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각 제품군별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측 설비를 따로 구분하는 거는 비용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당 업체와 프로젝트 할때 대응했던 방안은 저희가 로직을 만들어서 사용량이라는, 사용량, 그리고 이제 설비에 대한 시간을 계산을 하여서 그 계산을 기반으로 저희가 배출량을 제품 구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앞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제품군에 따라서 설비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시간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설비의 스펙을 고려하여서 사용 시간을 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제품군에 각각의 설비 사용량을 저희가 산정을 하여서 이후 보고 시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CBM 내에서는 이제 모든 사용된 그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든 연원료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량이 구분되지 않는 연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처럼 로직을 세워서라도 이제 이후에 공시하실 때는 모든 연료, 연원료 사용량이 반영된 배출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설비 안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업체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같은 설비 안에서도 한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 각각의 제품군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가 각각 제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활용되고 있는지를 반영하여서 배출량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저희가 그 설비의 스펙 그리고 저희가 제품군별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당 제품군을 만드는데 설비가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시간을 배분을 해왔고요. 그 시간에 따른 연원료 사용량을 산정을 하여서 실제 제품군별로 이제 연원료 사용량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례를 보여드리면 제품군 B에서 설비 D라는 시설을 가지고 E라는 또 F라는 두 가지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에 사용할 때그 설비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야 되는지 부분이 필요하고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비 생산량을 기반으로 설비가 어느 정도 사용되어 있는지 사용 시간에 대해 산정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딜로이트에서는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로 EUCBM 규정상에서도 A 항목을 보시면 생산 공정별 연간 사용 시에 사용 시간에 근거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설비를 가지고 여러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각각 제품 군별로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었는지 사용된 시간을 산정을 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구물질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구물질에 대한 개념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구물질이 생산되는데 어느 정도의 배출량이 발생하고 있는지 를 관리하는 기업은 현재까지 국내엔 거의 없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구, 물질을 구매하는 업체가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들이 배, 배, 배출량을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 중견이나 중소업체들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당장, 올해나 내년에 당장 EUCBM 대응하실 때는 이런 전구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공시를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EUCBM에서 대표값이라고 하는 각 제품군에 대해서 대표적인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표값을 활용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여 공시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EUCBM EU CBM 규정상에서 있듯이, 24년 7월 31일 이후에는 해당 대표값을 쓰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실제 우리가 구매, 전구물질을 구매하는 업체에 배출량 관련 데이터들을 실제로 요구를 해서 데이터 게더링을 한번 해보시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실제로 진행하셔서, 7월 31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올해 외부에 보고하실 때는, 우리 업체가 실제로 우리에게 제품을 납품할 때 발생시키는 배출량을 실제로 산정하셔서 보고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전공물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올해 보고하실 때는 그거에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올해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게더링 하셔서 우리가 전고물질을, 구매하는 전고물질의 배출량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EU CBAM에 공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CBAM 외부 대응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이슈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EU CBM을 대응하시다 보면 이 외에도 다양한 그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저그 그럴 경우에는 EU CBM 규정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탄소배출량 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국 딜로이트그룹 원 ESG 구하은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딜로이트그룹 원 ESG 센터의 구하은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CBA인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AM 배출량 개념과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배출량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의 개념과 산정 범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온실가스 종류에는 6대 온실가스라고 일컫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그리고 과부라탄소, 육부라항, 여기까지를 의미하고요. 최근에는 삼부라질소까지 포함해서 칠대 온실가스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범위의 구분과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스콥 1, 2, 3. 요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콥 1이라고 하는 거는, 어,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하는데요. 흔히들, 어, 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고정 배출 그리고 차량에서 나오는 이동 배출 그리고 폐기물 소각 시설이나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콥2 배출이란 열이나 전기를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스콥3 배출량은 이렇게 우리 사업장 안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활동과 관련 지어서 발생하는 그 밸류체인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코의 개념으로서 제품 생애 주기의 배출량과 연결을 짓게 되면요. 스콥프 1리는 제품 생산단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제품 생산 전에서 발생하는 것을 업스트림 스코프 3,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출하되는 그 과정부터 제품이 사용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를 다운스트림 스코프 3라고 부릅니다. EU CBM 배출량 산정 범위는 제품 전 과정 중에서 특정 원료 그리고 전구 물질까지 포함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M 배출량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6대 혹은 7대 온실가스 종류 중에서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부라탄소 이렇게 세 가지만을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랑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환기간 동안 CBM 배출량의 보고 범위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CBM이라고 하는 제도는 EU ETS라고 하는 2005년부터 시작된 EU 배출권 거래제의 MRV 개념, 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의 개념과 BM이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 효율에 대한 개념을 조직 경계 설정으로 잡고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되어서 MRV라고 하는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의 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 CBM 배출량을 산정하는 크게 6가지 부문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전기, 비료, 이렇게 6개의 제품군은 스콥 1과 스콥 3중 업스트림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비료, 전기, 철강에서 소결광은 스콥 2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CBM,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이러한 특징들까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시작돼서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조건을 넘어서 모든 6개의 품목 모두 스급2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품 6개별로 분류를 해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BM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M 배출량은 최종적으로 제품 원단위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즉,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의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그 제품의 배출량 원단위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을 국내에서는 고유 내재 배출량, 또는 제품당 배출량이라고 부르고, 원어의 약어로 s e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업체의 EU 수출 품목 중에서 이 CBM 대상 제품을 식별하시고, 그리고 이 대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원료, 그리고 전구물질까지 포함해서 연료, 전력, 열 등을 포함한 배출량 산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19일,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U에서는 인포세션을, 어, 인포세션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인포세션 안에서 CBM 보고 의무 준수를 위한 단계별 접근을 여기 그림과 같이 4단계로 네 구분하였습니다. 여기를 조금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련 상품의 정의, 범위 정의를 하고 2단계에서는 모니터링 기간을 결정하고 3단계에서는 모든 매개 변수를 식별한 다음에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관할권에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가격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네 가지 범위는 전환 기간을 포함해서 확정 기간 본 시행 기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네 단계이고요 사실 전환 기간까지는 요3 단계까지만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여기 1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간단한 3단계를 좀더 세부적으로 9단계의 구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9단계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9개 단계를 순서대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b m 배출량, 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제품이 CBM 대상 품목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의 수출신고 필증 등을 통해서 이후 수출 제품 중 CBM 제품금 해당 여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요. 어~ 우리나라에서 어~ 제품을 분류하는 코드는 HS 코드로 분류가 되는데 EU 측에서는 HS 코드가 아니라 CN 코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실무 관계자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어, 사업장 안에서 제품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 중에서 EU에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실 때 HS 코드 기준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순고... 출신고 필증에 보시면 35번 세부 부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HS 코드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이것이 CN 코드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 사업장 제품의 HS 코드가 CN 코드 어디에 대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CM 코드가 어, CBM 레귤레이션 혹은 이행 규정 부속서 혹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6대 품목의 CM 코드에 해당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보고하셔야 되는 제품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를 하실 점은 만약 제품에 CBM 대상 품목 특히 알루미늄 철강이 혼합된 경우에는 한국 기준이 아니라 CM 코드 기준으로 제품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과 배출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출량 산정 경계는 CBM 대상 제품 생산공정 범위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품목군별 또는 공동 생산공정별로 경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우선 우리 사업장 안에서 시행코드 기준으로 제품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는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장의 설비 라인을 종이에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열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때 CN 코드 기준으로 유사한 품목끼리 묶은 품목군을 단일 생산 공정으로도 구분해서 산정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고, 만약 품목군 내에 여러 품목이 서로 다른 생산 경로를 가진다면, 각 생산 경로별로 배출량 산정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아래에서 좀더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이 위에 제품과 그리고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라인들을 그려놓고 그리고 뭐 품목군 생산 경로 공정들을 동그라미로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원료, 에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고 나서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에너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전기라고 하겠습니다. 전기가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공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무동 기숙사 식당에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보고하는 범위의 대상이 여기, 공장 안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가 사무동 기사 숙사 식당에서 사용하더라도 이쪽은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장 안에 뭐 법인 차량이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 처리장이나 소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정 경계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산정 경계를 만드실 때는 이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의 순서로 좀 작분을 해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건데 먼저 사업장을 크게 그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 제품의 라인별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이것의 묶음들을 제품 나오는 것끼리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생산 공정별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생산 공정에 나오는 범위는 여기 연두색 그림과 같이 시행 코드의 제품별로 생산 공정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생산 공정 하나 하나 하나씩 나오는 게 품목 군별 혹은 개별로 생산 공정을 구분하는 것이고 전환 기간 동안에는 좀더 모니터링의 간소화를 위해서 공동 생산 공정 혹은 버블 접근거이라고 부르는. 어, 묶음 처리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생산 공정을 묶어서 하나의 생산 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고 간소화의 방법이므로 특수조건에 적용이 가능한데, 만약 이 부분에 해당하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좀더 용이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이 필요합니다. 시설군 내에 여러 개의 제품 생산 공정이 있다면 은 CBM 배출량은 제품별로 배출량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제품 생산 공정별로 데이터 할당이 필요합니다 열, 페가스 전력을 제외한 연료, 원료 사용량은 측정기기 계측값 또는 전격 용량, 가동시간 그리고 생산 제품 등별로 데이터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열, 팩가스, 전력은 생산 공정별 배출량을 구분하기 위한 기업 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는 것이 낫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은 전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를 학금철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 1과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 2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생산 공정별로 앞단에 전력 양계가 달려있다라고 하면 은총 전력 사용량을 이 전력 양계에 계측기 값에 나온 값별로 비율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계측기 값의 합이 어, 메인 계량기의 값과 같다면 각각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 공정별로 이러한 계측기가 다 없는 경우도 많으시겠죠 이럴 때는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의 예로는 어, 같은 전력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생산 공정별로의 제품의 생산량 그 양으로 비율 배분을 요 값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생산 공정별로 전력을 사용하는 메인 계측기에 가동 시간, 전격 용량 이것을 각각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가동 시간과 전격 용량을 합해서 전력 용량을 만드시고 그 값으로 비율 배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순 제품과 복합 제품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UCM을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편하실 겁니다. 어, CBM 배출량 보고 범위는 전구물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원료의 배출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우리 CN코드 제품에 전구물질이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전구물질이 없다면 단순 제품이고, 전구물질을 포함하면 복합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어, 우리, 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A 제품인데, 전구물질이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앞서 산정경계를 그리시고, 그리고 그 산정경계 앞뒤로 들어가는 원료나 연료의 리스트를 쭉 그리신 다음에, 어, EUCBM에서 나오는 레귤레이션 혹은 이행규정, 이행규정의 부속서, 그리고, 어, 수입, 수출업체를 위한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에 각 제품군, 그리고 제품의 생산 공정 혹은 공정 배출량 별로 어떤 원료를 전구 물질로 분류하는지 그 자세한 리스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록화 하신 그 원료나, 원료나 연료나 어떤 에너지 물질들 목록에서 그 전구 물질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전구 물질이구나. 그리고 복합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제품과 복합 제품을 분류하고 나서는요, 단순 제품에는 복합, 어, 전구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복합 제품에는 전구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산정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단순 제품 같은 경우는 배출량에서 그냥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량만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복합 제품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이 전구물질이 가진 내재 배출량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CBA의 배출량 산정하는 과정은 크게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전환기간 동안에는 현재 나와 있는 전환기간 이행규정이나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방법론을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주의를 하실 게 올해 7월 말까지는 배출계수에 있어서 기본값을 사용해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이 끝나고 8월부터는 어, 이 기본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단은 EU에서 금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8월부터는 복합 제품 배출량 중에서 20% 이하인 경우에만 추정 값이 사용하도록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기간 중에서 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제3국의 방법을 활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3국의 방법에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 인증 지침과 같은 방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5년 1월 1일부터는 EU CBAM 산정 방법론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서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세팅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산정 방법론을 좀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고유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동 생산 공정인 경우에는 전구물질 배출량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전구물질을 구매하여 투입했다면 반드시 전구물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전구물질 배출량까지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2024년 7월까지는 복합 제품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 시 EU 집행에서 공개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복합 제품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전구물질만 기본값이 사용함으로 어. 이번 달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조금 진행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고유 내재 배출량 산정식은, 어, 제품의 생산공정 내재 배출량이라고 부르는 배출량과 정부물질 내재 배출량의 합, 그리고 이 합백값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원단위를 도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생산공정 내재 배출량은 다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혼돈을 가지시는데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 배출량은 흔히 우리가 연료연소 혹은 공정배출이라고 부르는 배출량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열 그리고 폐가스 그리고 혹시 사업장 안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신다면 이때 나오는 배출량까지도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 배출량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나서 간접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좀 다른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오는데요.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간접배출량. 스콥2 안에 전력과 열의 배출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CBAM 같은 경우는 열과 관련된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의가 필요합니다. 생산공정의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배출량 같은 경우는 연료 연소 그리고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량들 그리고 배기가스 처리용 타랑 탈질 플레어 스택 배출량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배출량은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배출량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장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 전력을 만드는 분만큼의 직접 배출량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은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간접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전력 배출 개수를 어떤 것으로 써야 하느냐라는 문의가 좀 자주 들어오는데요. 이때 전력 배출 개수는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U 집행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 배출 개수를 직접 개발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 개발하는 단계는 보통 외부에서 태양광이나 어~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어~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와 재생 에너지를 혼합해서 전력 배출 개수를 좀 개발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서 나오는 국가 전력 배출 개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한이 조금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배출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배출량은 그 개념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기업 배출량은 먼저 시설군 내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을 c b m 대상 제품이 생산하는 생산 공정 수준으로 분할한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이때 데이터 할당은 본격적인 계산 전에 구분 가능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연료나 원료, 에너지, 특히 전기 같은 것들을 생산 공정별로 정리를 하거나 배분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데이터 할당이고 기업 배출량 같은 경우는 데이터 단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을 일단 계산을 하시고 나서 시설군 내 다수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생산 공정별로 다시 분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어 배출량은 시설군 내에서 생산 공정 간의 열 혹은 폐가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유입과 유출 과정 그리고 전력 생산과 소비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해서 생산 공정별로 다시 분류하거나 구분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생산량은 판매 가능하거나 다른 생산 공정의 전구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량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공정 경계를 벗어나는 최종 제품의 수량만큼을 고려하여 출하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스펙 제품이나 부산물 폐기물 스크랩이 공정에 재투입되거나 재처리 또는 폐기를 위하여 다른 시설군으로 보내질 경우에는 제품 생산량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량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아래 그림과 표를 조금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유 내재 배출량을 최종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어, 제품의 시행 코드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품의 생산 공정별로 라인 정리를 하셔서 산정 경계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정리하신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재 배출량,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그리고 갑자기 기업 배출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의 어, 그림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선 복합 제품이냐, 단순 제품이냐에 따라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복합 제품은 전구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구 물질의 내재 배출량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구 물질의 배출량을 포함할 때는 그 전구 물질이 투입되어 는 사용량. 이 사용량에 대해서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과 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을 각각 곱해서 정검물질의 총 내재 배출량을 구하시고요. 복합 제품과 그리고 단순 제품은 요 생산공정 내재 배출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생산공정 내재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에서 기여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앞서서 배출량을 구분하는 과정. 이 기업 배출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까지 오시면은 이 기여하는 분까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기업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합산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직접 기업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에서 열에 들어오고 나감. 폐카스에 들어오고 나감.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장 안에서 전력 생산을 해서 직접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칭해서 직접 기업 배출량을 구하시면 되고요. 간접 기업 배출량은 우리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된 전력만을 포함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산 공정 내재 배출량과 복합 제품에 한해서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을 합산해서 제품 총 내재 배출량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제품 총 내재 배출량을 제품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주면은 저에게 최종 목표인 제품의 고유 내재 배출량, 즉 c b m 배출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 EU c b m 산정 방법과 배출계수를 표와 같이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전환 기간 동안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강의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어, 혼재 대해서 사용이 됐는데요. 원어로 쓰는 영어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과 개념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번 차시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주어진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c b a m 적용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김병삼 파트너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을 주셨고, 어,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선 어,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이제 6대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작년 6월 19일날 EU 집행위원회에서 진행한 인포세션에서 이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 누출 위험도가 큰 정유, 석유화학 과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확대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전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어, CBAM 이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어, 할 예정이며 검토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 탄소 누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아, 다른 제품 및 어, EU ETS 적용 부문으로 CBAM을 확대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아,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까지는 정유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 검토 예정이고 아, 2030년 그리고 2034년 아, 결국에는 어, 이 무상 할당이 종료가 되는 2034년까지 EU ETS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 품목으로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CBA M 배출량 제출할 때 국내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인 EPD 인증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구어 매니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PD라는 환경성적표지 혹은 PCF라고 하는 제품탄소 발자국 등의 제도는 원료의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LCA라고 부르는 전과정평가는 제품의 생애주기에다가 그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평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BAM은 우리 사업장이 EU 회원국에 있다면 EU 배출권 거래제랑 동일한 의무 이행을 했다고 가정하고 EU 회원국 외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도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온실가스 규제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구 물질, 원료, 열, 전력 등 에너지 사용과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EPD, PCF, LCA와 같은 것과는 좀 배출량 산정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김병상 파트너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Cbm 대산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전환 기간 동안은 Cbm 제품에 대한 내재 배출량을 한정, 그리고 그 내재 배출량을 관리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만드시는데 목표를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 기간이 종료가 되는 2 0 2 6년부터는 CBAM 대상 제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 중에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미리 CBAM 내재 배출량을 산정 및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전환기간 종료 이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3자 검증과 c b m 인증서 구매에 대한 대비도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c b m 을 c b m 대응을 위한 인증서 구매는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인증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하시는, 역 외에서 수출 제품을 수입하는 이 역내에 있는 수입업자가 구매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한다기보다는 구매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또는 법적 도움을 받으셔서 굉장히 좀 치밀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CBAM 템플릿 작성 예시가 있다면 공유 가능할까요? 구하은 매니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본 웹이나 종료 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진로이트그룹이 우리 수출기업의 CBM 대응을 돕기 위해서 해당 웹이나 교육 내용을 이러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템플릿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도 이 이러닝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니 향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CBM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6대 부문별로 대표 제품에 대해서 템플릿 작성 샘플을 공개하고 있어 오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유 반복론이 표준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김병삼 파트너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사실 이제 이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사전에 좀 꼼꼼히 봤는데요 어, 이 말씀이 그 이유에서 얘기하는 방법론 자체가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냐 또는 이제 내재별 수출량 산정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이유 방법론이 표준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 두 개를 놓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어 저희가 이제 내재 배출량 산정을 중심으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 또는 이제 목표 관리제 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 EU CBAM 방법론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 따라서 올해 하반기 그니까 지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어 올해 이제 10월 달부터는 어 3분기 보고 아 3분기 배출량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과거에 지금 적용해서 기본값 자체가 적용이 안 되십니다. 따라서 어 우선 어올 10월까지는 국내 배출권 방법론을 활용을 하셔서 어 신고 아 보고서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올 연말부터는 c b m 적용 방법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이 c b m 방법론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도금, 가공 등 제철 이 후에 재입고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c b m 배출량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구한 매니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관점을 어 어떤 제품이 이 CBM 배출량을 산정하는 제품이느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CBM 배출량 같은 경우는 어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우리 사업장에서 출하되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서 1차 가공한 뒤에 외주 업체에서 2차 가공을 하고 다시 우리 사업장이 입고되어 마무리 가공을 하거나 그대로 출하되는 경우에는 매주 업체에서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에 그 전구물질과 비슷하게 다루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즉 2차 가공업체에서 우리 사업장으로 재반입되는 제품의 내재 배출량 데이터를 받아서 배출량을 산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산 파트너님, 구하 매니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Q&A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본 웨비나 강의 내용과 이후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저희 한국 딜로이트 그룹 CBA M 전담 대응 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간략한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윤재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CBA 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CB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4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CBM 도입국 수출을 위한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국제 검증을 동시에 지원하여 탄소 감축 및 어, 비관세 부담금 절감 및 수출 경쟁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CBAM 대상 품목을 유럽 또는 유럽의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서 간접 수출 중인 기업인 경우에는 무역 상사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거나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사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체당 정부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이며 정부 보조율 9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원 내용 중에서는, 지원 내용 중에 배출량 산정 컨설팅은 어, 신청 기업의 배출량 산정, 감축 컨설팅 및 교육, 검증 기관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고 배출량 검증과 관련해서는 산정된 탄소 배출량을 배출량 검증 기관을 통해 배출량 검증 및 검증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주요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서류 심사, 현장 점검,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선정 심의에서는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정책 목적, 경영자, 기업 현황, 어, CBM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4년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2월 22일에 공고를 했었고, 올해 사업은 사실 신청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기업마당, 그리고 ESG 통합 플랫폼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BM 관련된 그몇 가지 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7월 25일에는, 어, 대전역, 대전역 대회의실에서, 그, 정부합동으로 해서 EUCBM 대응 제3차 정부합동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기업인들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혹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그 사업 공고 끝에, 끝에 표시가 되어 있는 ESG 통합 플랫폼에 보시면 신청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 9월 및 10월에 CBAM 탄소 배출량 산정 및 템플릿 작성 관련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약 3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중, 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내 PC를 활용하여 가상사업장을 설정하고 교육, 결과 검토및 실제 사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그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현 팀장님 사업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원 ESG의 김병삼 파트너님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이렇게 어, 많은 분들께서 동시 접속으로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희 CBM 대응 전담팀 소개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여러분들이 CBM 대응 전문 기관을 선택할 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실 텐데요. 우선 이제 전문 기관에 필요한 영향은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한국의 k t s 및그 다음 e u a ETS 전반을 다 이해하고 있는 이런 기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내재배출량 한정을, 어, 잘할수 있는 단연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유에 대한 현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아, 그런, 이제, 어,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은 어 지금 현재 CBAM 같은 경우는 어 환경에 대한 이슈와 또 세관 당국에 대한 이슈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 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딜로이트는 아 어, 글로벌 탑 컨설팅 회사로서 어, 전 세계 689개 오피스 그다음에 u 국가 전체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45만 명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CBAM에 가장 적합한 대응 영향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CBAM 대응 전담팀, 지금 한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대응 전담팀의 총괄 리더는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고, 저희는 이제 유기적으로 어 저희 딜로이트 그룹 내 이제 관세 법인의 유정권 파트너님, 그리고 EU CBM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의 단 파트너님께서 공동으로 저희가 c b M 대응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병선 파트너님 CBA M 대응 전담팀 소개 감사드립니다. 본 웨비나 내용이나 CBA M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금일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 다운로드 및 카카오 채널 추가를 통해 전 세계의 경제, 산업, 경영 및 ESG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웨비나 만족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과 사전 등록 시 질문을 제출해 주신 분 중에서 열 뿜을 추천하여 딜로이트 우상과 딜로이트에서 개발한 ESG 공급만 실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은 웨비나 종료 후 진행되며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로 접속하여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본 웨비나는 딜로이트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러닝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에서 CBAM 강의 세션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